이게 무슨 짓이야? 아,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마셔? 내가 안 그랬어. 샤워하고 분명히 잠근 것 같은데. 안 되겠다 진짜. 당장 병원에 가자. 내가 뭘 어쨌다고 병원을 가? 이 정도 건망증은 누구나 다 있어. 그래, 건망증은 병도 아니야. 누구나 다 조금씩은 그래. 그러니까 간단히 치료할 수 있을 거야. 불안해. 엄마 병이 나한테 옮겨주는 것 같아. 아, 제발 좀 잊어버려. 너무 아름답지? 폭풍우? 관장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래잖아. 코코시카와 알마의 사랑이 격정적으로 표현돼 있지. 그래도 두 사람 결국엔 맺어주지 않았잖아. 그랬으면 어때? 코코시카는 죽을 때까지 평생 알마를 잊지 못했는데. 정윤씨, 이번 주 금요일로 인터뷰 약속 잡아놨으니까 준비하고요. 팜플렛은 어떻게 됐어요? 여기요. 이거 바뀌었잖아. 작품 설명하고 그림하고 바뀌었잖아. 일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인쇄소엔 언제 넘기기로 했어요? 오늘 저녁에요. 오늘 저녁에 인쇄소 들어갈 걸 아직 검토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? 그냥 이 상태로 인쇄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. 빨리 수정 작업 들어가요. 자신이 이번 전시 책임자라는 거 알고 있죠? 전시가 어떻게 끝날진 모두 정윤 씨 손에 달린 거예요. 부담스러울 정도로 책임감 느끼라고요.
일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실수 할 수 있어. 알면서 왜 그래?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. 나 정말 왜 이러지? 맨날 잊어버리고 태워먹고 내가 해놓고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. 다 엉망이야. 나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는 거 아닐까? 왜 그래 정윤 씨? 무슨 일 있어? 일단 여기부터 그만둬야 돼.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마. 전시회 준비하느라고 신경 너무 많이 써서 그래. 인쇄소는 내가 갈 테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. 응? 나 아까 약 먹지 않았어? 언제 약을 먹어? 그것도 기억이 안 나? 오늘 신문사 인터뷰 있는 날인 거 잊었어요? 한정윤 씨 요새 왜 그래? 휴대폰은 왜 안 받아?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? 일하기 싫어요? 싫으면 사표를 내요.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. 죄송합니다. 전시 책임자 유은하 씨로 바꾸겠어요. 아직 있는 거지? 갈 테니까 기다려.